안녕하세요. 이번에 엑스트라 텍스트 치과 시험에 대해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모든 문제는 최적화된 결과를 기반으로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점수 같은 경우에는 총 5문제에서 한 문제당 1점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세부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부분 점수가 필요하면 이제 0.3점 또는 0.5점으로 계산을 해서 점수를 내었습니다. 3.4점 이상인 학생분들은 성적 향상이 이루어졌고, 3.4점 미만인 학생들은 성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카르노맵을 보고 해당하는 회로도를 작성하시오. 회로도를 작성해 주시는 게 문제인데요. 우선은 회로도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카르노맵에서 프라임 임플리컨트를 찾아주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프라임 임플리컨트를 먼저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지금 이 경우에는 초록색 같은 경우 말고도 다른 경우들도 이제 나오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검은색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나머지 빨간색과 파란색, 보라색을 제외한 초록색과 검은색 딱이두 부분만 이제 번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어차피 같은 의미여서 이 부분은 학생분들이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셔도 그 정답으로 인정이 처리가 됐습니다. 우선은 이 빨간색 부분과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총 이제 임플리컨트가 4개가 묶여있는 부분인데요. 임플리컨트 단한 개만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4개의 인풋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해당 임플리컨트를 표현하고 싶으면은 not A and not B and not C and D 이렇게 네 개의 임플리컨트가 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요두 개의 임플리컨트를 가지고 있는 지금 해당 그림에서는 프라임 임플리컨트죠. 프라임 임플리컨트에서는 세 개의 인풋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세 개의 인풋은 이제 not A, not C, D. 그렇게 되면은 프라임 임플리컨트는 이에 n승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네 개를 감싸고 있는 빨간색이랑 파란색 프라임 임플리컨트에서는 이제 표현하려면은 인풋 값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색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빨간색은 해당 B 부분과 not D. 그래서 B and not D로 표현이 되고요. 파란색 부분은 이제 not A, B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이제 최적화를 기반으로 풀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프라임 임플리컨트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식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렸었던 B and not D 그리고 not A B 그리고 not B not C D 그리고 아래 보라색은 A not B 그리고 D가 되겠습니다. 좀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떨어뜨려 놓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서킷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로 묶어서 뭐 표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A, B, C, D에 대해서 이 화살표는 NOT 게이트라고 우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AND 게이트는 이 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AND 게이트는 총 4개가 나올 것이고 OR 게이트는 1개만 나오면 됩니다. 대신 OR 게이트에는 인풋 게이트가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AND 게이트, OR 게이트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AND 게이트에는 2개, 2개, 3개, 3개 이렇게 들어가는 회로가 구성되게 됩니다. 학생분들 중에서 이 식을 기준으로 푸신 분들은 정답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기존에 설명했던 그 회로의 정답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AND 게이트는 총 4개가 있고 2 input AND 게이트, 2 input AND 게이트, 3 input AND 게이트, 3 input AND 게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4 input OR 게이트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는 주어진 카르노맵을 보고 식을 작성한 뒤 나온 식의 코스트 크리테리아를 작성하시오. 우선 식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을 작성하기에 앞서 해당 카르노맵에서 프라임 임플리컨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주고 파란색으로 칠해주고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프라임 임플리컨트, 그리고 이 프라임 임플리컨트를 통해서 식을 세우게 되면은 우선 빨간색 먼저 하면은 not b, not d, not b and not d, or 그리고 파란색은 a, c, or 그리고 초록색은 not b, not c.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해당 식을 토대로 이제 코스트 크리테리아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코스트 크리테리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프로덕트 오브 썸과 썸 오브 프로덕트 형태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이 형태가 아닌 애매한 형태면은 그 형식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해당 식에서는 코스트 크리테리아를 적용할 때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식을 풀어서 접근을 해주셔야 그 식을 작성하기에 좀더 편합니다. 이 식을 이제 토대로 코스트 크리테리아를 작성하면은 코스트 크리테리아는 총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리터럴 간단하게 작성을 할게요. 리터럴 코스트는 이제 식에서 문자의 개수를 세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게이트로 들어오는 인풋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위에 식에 따르면은 총 6개의 문자가 쓰였으므로 리터럴 코스트는 6입니다. 그리고 텀 코스트는 게이트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게이트, 즉 not B and not D와 그리고 A and C, not B and not C, 즉 텀 코스트는 3개가 됩니다. 마지막은 컴플리멘테이션 코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보수를 의미하고요. 해당 식에서 보수가 몇 개나 쓰였는지를 파악을 해보면은 총 이제 not B, not D, not B, not C 총 4개가 쓰였으므로 4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총 코스트는 위에 있는 6, 3, 4를 다 더해준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회로도를 보고 카르노 맵을 그리시오. 이 해당 회로도를 보게 되면은 먼저 오어 게이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엔드 게이트로 묶어주게 되죠. 그러면 대략적인 이제 식의 모습은 여기는 이제 3인풋 오어 게이트, 3인풋 오어 게이트, 2인풋 엔드 오어 게이트 해서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로 진행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인풋에는 이제 not d 과거를 치고 not d a 그리고 b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엔드 게이트로 묶이게 되니까 곱하는 형식으로 취해지겠죠. 두 번째 function 3에는 c와 not a not b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마지막에는 A와 not B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카르노 맵을 그려볼 건데요. 이거를 저 아래로 내리고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당 식들을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였던 많이 자주 봐왔던 식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해당 식은 이제 오어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엔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카르노 맵을 표현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모로간을 넣어주셔서 이제 억지로 sum of product나 product of sum 이 형태를 좀 전환시켜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바로 이 상태에서 풀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은 민텀을 사용해서 카르노맵에 표기하는 방법이어서 그 해당 식을 풀게 되면은 카르노맵에 1을 바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요. 이런 형태의 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0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d는 요 구간이고요. 그리고 a와 b, a는 이 구간이고요. 그리고 b는 이 구간입니다. 그럼 결국에 남는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다음으로 C. C는 앞에가 이제 1인 부분 여기와 그리고 not A. not A는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not B. not B는 여기와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0의 자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최종으로 A or not B. 그럼 이제 A를 먼저 찾아주시고 not B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곳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0으로 채워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1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카르노 맵은
이렇게 구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 나온 결과로 나온 이제 카르노웹의 임플리컨트, 프라임 임플리컨트, 에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의 개수를 적으시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카르노웹의 모양을 텍스트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임플리컨트와 프라임 임플리컨트 그리고 에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임플리컨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임플리컨트는 카르노웹에서 항이 1로 만들 수 있는 묶음의 개수입니다. 임플리컨트의 개수는 1로 만들 수 있는 묶음의 개수입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1의 개수를 먼저 세 주시고 그러면은 지금 총 8개죠. 지금 하나로만 이루어진 임플리컨트들을 센 거기 때문에 총 8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로 묶인 친구들도 전부 임플리컨트가 됩니다. 왜냐면은 1로 묶을 수 있는 그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이제 쉽게 볼수 있는 게 이렇게 한 개와 두 개, 그리고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한 개, 두 개, 그리고 총다 모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가 되는데 우선은 임플리컨트들을 몇 개를 활용해서 했는지를 따로따로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집합은 총 10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4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집합들인데요. 4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집합은 하나, 둘, 3개입니다. 즉, 임플리컨트의 개수는 8 더하기 10 더하기 3. 총 21개가 됩니다. 다들 처음에 이 부분만 생각해 주셔가지고 8로 많이 적어주셨는데 정답은 21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프라임 임플리컨트는 더 이상 작은 임플리컨트들로 다른 임플리컨트들과 합치지 못하는 형태가 이제 프라임 임플리컨트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3개로 나누어졌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1로 더 크게, 가장 크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이제 프라임 임플리컨트는 3이 되게 됩니다. 에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프라임 임플리컨트들 중에 없어지면 안 되는 프라임 임플리컨트들을 에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지금 제가 묶어놓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프라임 임플리컨트들이 있는데 이 프라임 임플리컨트들 중에서 하나라도 빠졌을 때 시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 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라임 임플리컨트는 없어도 됩니다. 즉 프라임 임플리컨 에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 식에서는 세 개의 프라임 임플리컨트들이 모두 필수이기 때문에 에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의 개수는 3개입니다. 즉 답은 임플리컨트는 21개, 프라임 임플리컨트는 3개, 에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는 3개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최적화하시오, 프리 과정도 작성하시오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시험을 진행할 때 product of sum과 sum of product의 이 형태를 전환하시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조건을 걸어드렸는데 최적화를 하면은 비용이 감소해야 되는데 문제를 다 풀고 나면은 아마 cost criteria를 적용했을 때 비용이 감소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바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해당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좀 이제 카르노맵을 이용한다든지 다양하게 풀이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좀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많아서 좀 보는데 채점할 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기본적인 펑션의 모습은 이런 모양을 띨 거고요. 저기서 알아보기 쉽게끔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불리언 알제브라에서 이제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과 그리고 이 공식을 우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같은 문자인데 서로 보수취해져 있는 두 값이 AND 게이트로 묶여져 있을 경우 값은 0이 되게 됩니다. 고로 A AND NOT A A는 0이고 B AND NOT B는 0이고 그리고 아래에 같은 입력 값이 AND 게이트로 묶여 있으면은 그 값은 입력 값그 자체가 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식을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시 써야 될것 같네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좀 묶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끝머리 이제 C가 또 하나 붙어줘야죠. 마지막에는 0이 아니라 이제 C로 됐으니까 이제 C로 먼저 이제 묶어주면은 A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마저 써주면은 이런 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썼던 부분은 없애주고, 네. 이 부분은 아직 안 넣을 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도입할 수 있는 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따가 추가로 진행을 하고, x 플러스 not x, x and not x or not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상반된 두 인풋 값을 보수취해진 인풋 값을 OR 게이트로 엮었을 때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부분은
1이 나오게 되고요. 1과 1을 5억에 이트시키면은 당연히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C와 1을 AND 게이트를 거치게 되면은 결과는 C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남은 식들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식들을 이제 풀어보게 되면은 이제 해당 식은 B로 묶을 수 있고 해당 식은 B, not B로 묶을 수 있게 됩니다. 플러스 그런데 풀이를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을 안 하고 아예 이제 처음부터 컨센서스 이론을 이 위에 있는 이 단계부터 바로 적용을 시키면은 이제 문제가 좀더 한결 좀 수월해집니다. 바로 컨센서스를 적용할 수 있게끔 식을 조금 변경을 보기 쉽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컨센서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 역시 컨센서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컨센서스를 거치게 되면은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까 처음에 진행했었던 처음 방법으로 보여드렸던 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방금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맨 앞에 있는 항은 이런 식으로 남게 되고 C가 두 개가 있으면은 두 개를 지금 5억 게이트로 묶었으니까 결국에는 최종 답안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도 이제 앞서 그 카르노맵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을 이제 임의로 이제 카르노맵을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A가 있고 그리고 크기를 좀만 줄여서 먼저 A가 있고 그다음에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어서 이 부분 남겨놓고 이 부분에 이제 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not A와 not B와 그리고 C에서 이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1로 채워지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보기가 쉬워졌으니까 이제 묶으면 됩니다. 이 묶은 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해당 식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는 이제 다 끝났고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이 해당 메일로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